동학사 가려다 조금 더 공주 쪽으로 가다 보니 점심 먹을 때더라고요. 근처 맛집 검색해서 초당 칼국수로 가기로 했습니다. 진입하는 길이 좀 헷갈렸는데 유명한 집인지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주변 풍경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과 계룡산 자락 금강 줄기를 걸어봤어요.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강변 들녘에 흠뻑 빠지기를 30여 분. 식당 안에 자리가 나서 들어갑니다. 가격은 이런 위치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초당이라고 이름 진 이유가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식당 안은 만석이라 주문하고 잠시 나옵니다. 창가 쪽에 자리 잡아서 좋은데요. 밖에 풍경만큼 음식도 맛있을지 기대됩니다. 보쌈 대짜와 칼국수 3개 시켰어요. 식당 안은 시끌벅적, 밖에 고요한 풍경하고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주문, 자꾸 음식이 나온 주변 테이블을 보게 되네요. 식당 안은 오래된 시골집 분위기라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보쌈 나왔어요. 근데 대짜리 양이 너무 실망. 일단 칼국수 나오는 거 보고 고기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칼국수 나오기 전에 보쌈 끝나겠어요. 아이들 젓가락질에 이따 먹자라며 바깥 풍경을 바라봅니다. 다행히 칼국수가 바로 나왔어요. 보쌈 맛은 있는데 양이 적다고 투덜 고기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고기도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칼국수가 있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일단 아이들은 공기밥까지 먹여 배 채운 후 끼어놓게 내보냅니다. 슬슬 보글거리는 국물의 일렁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계속 들어오는 손님들 외진 곳이라도 멋진 자연이 함께하면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광경입니다. 오랜 기다림이라 왠지 특별한 맛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칼국수가 거기서 거기겠지만요. 일단 면발은 합격. 살짝 설레이며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칼국수도 양이 좀 적었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부족한 양은 아름다운 주변 풍경이 채워준다고 생각하게 되네요.